또 왔어요. 또 왔어. 네, 한 달 만에 다시 관리 나왔습니다. 청라 코스트코 오픈 한 달 만에 또 청라를 찾았는데요.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오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산 코스트코에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하고 다시 청라 코스트코를 찾았는데요. 청라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까르띠에 반지와 팔찌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 딸이 까르띠에 반지를 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사가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없습니다. 아니. 다행이 아니고 안타깝게. 너 야매주부 알아? 지난번 청라 코스트코가 오픈하던 날 갈치김치를 발견하고 엄청 궁금해했었거든요. 마침 오늘 청라에서 갈치김치 시식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맛있지? 진주의 미식 명문가로 알려진 구씨 가문의 비법으로 만들었다는 갈치김치가 나왔습니다. 갈치가 통째 들어있어.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주시는데 시식해보니까 이게 숙성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치는 적당히 쉬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 밥도둑이에요. 김치와 갈치라니. 서울 사람들은 좀 인상 쓰여질 것 같은 조화인데요. 이걸 먹어보고 깜짝 놀라 당장 구매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김치를 그리 즐겨먹는 편은 아닌데 모두 갈치김치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호불호는 있을 듯합니다. 갈치가 들어있으니 젓갈향이 나고요. 전라도식 김치를 즐겨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지까지 이런 맛은 없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백축값 폭등입니다. 한 폭이 2만원대.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매장에서 포장 김치들이 잇따라 품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자마자 일산 코스트코로 달려가 봤더니 정말입니다. 배추김치는 아예 없었습니다. 열무김치마저 저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직원께 물어봤더니 요즘 김치 값이 비싸져서 그런지 몰라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예? 들어왔는데 오늘은 통근으로 다 풀렸고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다시 청라로 달려갔더니 청라에는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김치가 떨어지신 분들 빨리 청라로 달려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생산 전에 끝이에요. 전 부치는 건 다 아시죠? 그래도 혹시 모를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추 돌려주시고요. 부침가루가 필요합니다. 홍매기에 가부키 화장을 시켜주고 다음에 계란옷을 입힙니다. 계란은 홍고추와 부추를 넣었고요. 소금 대신 참치 액젓을 살짝 넣습니다. 액젓이 들어가 줘야 맛있거든요. 끝입니다. 이건 뭐죠? 호떡인가요? 찹쌀떡 같기도 하고요. 이 감자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노릇노릇하게도 진짜 바삭바삭하고 물만 섞어서 하는 건가 봐. 물만 섞어서 그냥 하면 돼. 뭐 따로 들어갈 것도 없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야. 담백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한테 우리 광고주께서 30명이나 오메가3 한 달 분을 드리겠답니다. 이거 호주산하고 국내산 있어요. 한우하고. 호주산은 맛이 별로야. 코스트코 오랜 회원들 불고기 끊으신 분 많으시죠? 코스트코 처음 다닐 때는 호주산 불고기 많이 먹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선뜻 손에 집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불고기 자체가 K푸드인데 그동안 왜 호주산만 나왔을까요? 정말 맛이 다를까요? 저희 집은 그냥 불고기보다는 집에서 좀 더 조리를 해서 먹는 편인데요. 이런 모습의 전골 형식으로 먹습니다. 재료는 냉장고에 있는 양파와 당근, 버섯, 당면이 들어가고요. 육수는 미리 만들어 놓은 다시마 육수를 사용합니다. 달지도 않지? 달지도 않아.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 불고기 레시피가 달라진 건가요? 쇠고기 누린내 전혀 없습니다. 가격은 호주산보다 조금 비싼 편이고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수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너 야매주부 알아? 우와, 쓸 거 이거 좋아. 어? 이거 좋아. 이게 진짜 조용해.
조용해서. 소리가 작아? 소리가 너무 조용하고.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정전기가 안 생기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쓰잖아. 이렇게 그렇게 내려놓잖아. 그러니까 손을 딱 떼잖아. 꺼져. 여기 써 있네. 그립 감지 센서. 가족 구성원 맞춤 6가지 케어 모드. 오늘 너무 잘 만들었어요. 60만 원 주고 다이슨 샀는데. 헤어 드라이어 무아스는 79,900원. 아, 그 구독해서 막 보고 있는데.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은 얼굴 가려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안 돼. 파로 맛있어. 이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로 진짜 맛있어요. 네. 이게 뭐니? 파로 맛있어. 이게 원시곡물이야. 엄마 좋아하는 카무토 있지? 약간 그쪽 라인이야. 요즘 이 광고 보셨죠? 당이 이렇게 낮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파로는 탄수화물이 너무너무 적게 드는 데다가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에게는 최고의 곡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격은요? 24,990원. 메플 시럽을 잼처럼 발라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메플 시럽 아시죠? 이거는 유기농 메플 시럽 100%짜리고요. 원재료명 단풍나무 시럽 100%.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하얘? 캐나다 사람들은 메플 시럽을 이렇게 불로가열해서 버터처럼 만들어 먹는 것을 즐겨하는데요. 묽은 메플 시럽을 이렇게 스프레드로 만든 것이 요 상품입니다. 아니, 달아. 그러니 얼마나 달겠습니까? 정말 맛있어요. 꿀하고 달라. 다니까 당연히 맛있지. 단 걱정 안 하시는 분, 궁금증과 모험심 많으신 분들은 사드셔야죠. 여러분들께서는 오메가3 지방산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퀴즈 하나 낼까요? 오메가3는 식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2번 식후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좋을까요? 저녁 식사 후가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가 좋다고 합니다. 오메가3는 필수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하지만 요즘 해양 오염 이슈가 있습니다. 또 중금속 오염돼 있다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으니까 어쩐지 오메가3 먹기가 약간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런 중금속과 해양 오염이 걱정이 없는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내추럴 티지. 원래 티지 그대로라고 쓰여 있는데요. 내추럴 티지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생선이나 식물에서 얻어지는 오메가3 지방산과 동일합니다. 왜 내추럴 티지냐라고 하면 우리가 참기름을 그냥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가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까? 신선한 거를 먹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요 내추럴 티지 식물성 오메가3도 화학 처리를 안 한 미세 조류를 가지고 만든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오염이나 중금속 걱정이 없는 식물성 오메가3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고요.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 형태 그대로 티지를 섭취할 수 있는 내추럴 티지 타입이어야 합니다. 본 제품은 주식회사 뉴트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오메가3입니다. 또한 비건 인증까지 완료되어 임산부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오메가3 선택은 내추럴 티지 식물성 오메가3가 정답인 듯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요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격이죠. 파격적입니다. 오직 야매주부에서만 10개월치를 구매하시면 2개월분을 공짜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치가 13,167원. 이게 말이 되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주부터 커스코 남해카트 훔쳐보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남들은 뭘 먹고 사는지 평가해보겠습니다. 아이쿠, 이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다 군것질이라 추천드릴 게 없습니다. 다음 분, 이분은 아마 혼자 사시거나 집에서 요리 안 하시는 분 같죠? 하지만 카트에 담아놓으신 제품은 코스코 매출이 높은 제품군으로만 고르셨습니다. 먼저 수지스 그릴 닭가슴살. 코스코 닭가슴살 중 가장 매출이 높다고 합니다. 어찌 알았냐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청라 코스코 신입직원 교육 중이었는데요. 우연히 듣게 된 말이 이 상품이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이라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워야 한다는 그걸 엿듣게 된 거죠.
다음 피타브레드. 이거 정말 담백함의 끝판왕. 코스코 빵 중에는 가장 추천드리는 빵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운 후무스. 아, 후무스. 매운 후무스구나 이거. 병아리 콩을 갈아서 버터처럼 만든 건강 스프레드입니다. 피타브레드 빵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갓길에 세워져 있는 카트를 훔쳐봤는데요. 이게 뭘까요? 냉장 홍두깨 육전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분도 같은 걸 구매했습니다. 우리가 전 부치는 거는 다 집마다 다 똑같은데 육전 부치는 집 그렇게 많지 않거든. 고향이 전라도이신 분들은 육전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셔보셨죠? 특히 광주의 전통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광주에 가면 유명한 육전집이 많습니다. 육전이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근데 딱 육전용이 나온 거야. 미국계 유통회사 커스커가 육전을 어찌 알고 이렇게 판매를 할까요? 원래 육전은 아롱사태나 홍두깨살을 사용하는데 커스커는 홍두깨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먹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육전도 있습니다. 그럼 맛있을까? 육전은 원래 맛있지 않아요? 19,990원. 저희는 앞으로 쭉 집에서 해먹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의 이유를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시면 30분을 뽑아서 저희가 무료로 택배비까지 한날치 오메가3를 드리겠습니다. 아차차차차차.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매주부 채널을 통해서 CJ 온스타일에서 구매한 고객 한 명을 추첨해서 루이비통 방도를 증정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주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 해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오늘 나와라 I'll be back.